안녕하세요. 종이 모형하는 남자입니다. 이번 종이 모형은 광물 캐는 마인크래프트 스티브입니다. 손잡이를 돌리면 스티브가 곡괭이로 광물을 캐는 모습을 합니다. 다 조립 후 안쪽 가동 모습을 안 찍어서 다시 분해했습니다. 도면은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. 크기는 20cm입니다. 움직이는 모형은 촛불과 하트 그리고 포켓몬 회전목마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. 손잡이를 돌리면 스티브가 곡괭이로 광물을 캐는 모습을 합니다. 가동 부품을 조립해 보겠습니다. 예전에 스티브 영상을 가동으로 만들다 실패했습니다. 가동이 되는데 어려운 부품은 다이아몬드 검 빼고는 쉬운 편입니다. 직접 모델링한 모형입니다. 종이는 120g 종이를 사용해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크기는 적당한 크기로 도면화했습니다. 스티브의 팔을 만들고 있습니다. 스티브의 다리입니다. 검은색 가동 부품만 색지로 만들고 나머지 부품은 인쇄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. 스티브 팔 가동 축 부품은 이쑤시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. 이번 모형은 테스트만 두 번 실패하고 세 번째 성공해서 만들었습니다. 가동 때 팔이 간섭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흰색 종이는 밀크포토지를 사용했습니다. 설명에 네이버 블로그 링크 가시면 더 많은 모형 보실 수 있습니다. 왼쪽 팔은 고정으로 했습니다.
스티브의 머리를 너무 크게 만들었네요. 곡괭이를 손에 끼웠다 뺐다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가동 부품과 스티브 그리고 광물까지 조립해 보겠습니다. 광물캔은 스티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더 좋은 모형으로 다시 오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